얘가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개발하기는 제가 볼 땐 좀 어려워요. 여기는 그냥 개발 가능성은 좀 있다. 근데 사실은 네. 차익은 좀 크지는 않다. 입지적인 여건이 좀안 좋기 때문에. 자, 네. 그러면 입지 여건도 좋고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네. 어떻게 추천 하나 해드려요? 소액 투자처를 찾아보다가 세 군데 정도를 돌아봤습니다. 1억 3천까지 가능한데 어느 지역이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말고 두 번째 시청자분은 1억 5천이었는데 지금은 1억 3천입니다. 혹시 이 정도 자금 있는 분들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래도 세 군데나 돌아보셨거든요. 1억 3천으로. 네. 그래서 지역 어디 어디를 좀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소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지금 요즘 뜨는 곳은 전혀 생각은 못하고. 아, 너무 비싸죠. 그래서 네. 그래서 혹시라도 네. 라는 생각에 구이동 쪽하고 면목동 네. 쪽을 봤어요. 구이동과 면목동 쪽? 면목동. 네. 네. 뭐 어디 근처인지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구이동에. 구이동은 그 광진경찰서 바로 뒤쪽이고요. 그리고 한 곳은 네. 지금 막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KT 부지 바로 대각선 자리예요. 그게 구이동. 아, 구이동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면목동은 네. 아예 번지로 말씀드리면 644-6번지. 644-6번지요. 그래도 발품 잘 팔아보신 것 같고요. 자, 소액으로 네네.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 이 중에서 어디가 제일 괜찮은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광진경찰서, 예, 뒤편이면은 여기 그 거기 어린이대공원 그 맞은편이네요. 그죠? 예, 예, 예. 여기 지금 광진경찰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제 여기는 건대, 그죠? 건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파트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도상으로. 네. 예전에 여기 그 동화자동차. 예, 동화자동차 네. 학원 자리고요. 지금 이제 아파트로 네. 지금 이제 개발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여기 건너편은 이제 어린이대공원 쪽이고. 예. 네. 지금 여기, 요 사이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자, 그럼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 향후에 지금 개발 가능성을 좀 많이 보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소액으로 네. 묻어놓고 나중에 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좀 네. 이제 개발이 될 거를 좀 기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얘가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죠? 예, 지금 네. 대학교도 근처에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앞에 어린이대공원 있으니까 또 산책하기 좋잖아요. 예. 예. 하나 단점이 약간 좀 지하철이 좀 먼데, 그래도 뭐, 네. 인근에 뭐 그 구의역이 있으니까, 예, 또 예. 위쪽으로도 또 이제 5호선 라인이 있으니까 뭐 한 도보 한 10분에서 15분 거리 사이면 지하철은 가능하니까요. 그죠? 예. 예.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예. 네. 근데 여기가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죠? 이쪽이? 광진경찰서 쪽? 필요 자금은 거기가 9천 정도예요. 9천 정도? 예. 예. 근데 여기가 개발하기는 제가 볼 땐 좀 어려워요. 이쪽에가. 아. 이쪽에가 좀 신축 빌라들이 많고요. 이렇게 보시면. 예. 이 노후도가 안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다 신축이잖아요. 주변이. 그죠? 예. 예. 다 신축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이 맞아줘야 되고, 66%. 예. 그 다음에 예.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노후도 요건이 완화는 됐지만, 그래도 50% 이상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여기는 일단 신축 빌라가 너무 많습니다. 신축 빌라가. 아. 신축 빌라도 많고요. 특히나 여기가 이제 그 건대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 이제 상대로 원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입지는 괜찮은데 개발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은. 아, 네. 예. 그렇게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아까 그 뭐 자양동 KT라고 하면 네. 이쪽에 그 여기 보시니까 여기가 지금 구의역 앞에 이쪽이 지금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고요. 그죠? 예. 네. 그다음에 KT가 이쪽에 있고 여기 네. 그 요 KT랑 여기 동서울터미널 사이에 좀 비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파트가 아닌 지역들. 그죠? 네. 예, 여기가 한양 아파트 뒤쪽. 바로 어디, 뒤쪽. 어디 아파트요? 한양 아파트 바로 뒤쪽. 자양 한양 아파트 뒤쪽. 예. 그러면 요 지역이네요. 지금. 그죠? 예. 예, 예. 여기가 지금 자양 한양 아파트가 지금 여기에 있고. 예. 그 다음에 예. 여기가 이제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이 좀 아셔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뭐 많이 이용하시는 이제 동서울 터미널이고요. 그죠? 네, 예. 네. 여기도요, 마찬가지로 네. 개발되기 좀 어렵습니다. 이쪽도. 아, 그렇구나. 네. 예, 이쪽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대로변 끼고서는 이제 상가들이 많고요. 대로변에는 네. 큰 건물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지적도로 보시면 여기 큰 건물들이 많아요. 큰 필지가 많아요. 이렇게. 네네. 큰 필지가 많으면 개발하기 어려워요. 아주 자잘한 필지가 밀집되어 있으면 개발하기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필지가 있으면은 이 큰 필지 빼고 이제 큰 필지를 빼고 가야겠죠. 큰 필지를 네네. 빼고 가야 되면은 작은 그 나머지 이제 부분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것도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것도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제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투자 금액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네네. 여기는 얼마예요? 이쪽은? 그 거기는 7천. 7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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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약간 좀 소액이죠, 그죠? 예. 네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면목동 하나 알려. 면목동은 아까 주소를 644-6번지죠? 네네. 면목동에 644 다시 안 나오네요. 혹시 주소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실래요? 와, 네. 면목동 644-6번지. 네. 면목동에 다시 한번. 아, 그러면 혹시 어디 근처인지 아세요? 뭐 지하철역이라던가. 아, 그 상봉동 옆이 무슨 역이죠?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아, 중랑역. 중랑역에서 가까워요. 아, 중랑역 근처예요? 아. 예, 예, 예. 네. 그럼 여기네요. 예. 자, 이쪽은. 근데 이제 대신. 네. 네, 말씀하십시오. 거기가 예. 노후가 36년 정도 됐어요. 아, 그 집이 지금 보신 집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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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개발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이쪽은. 아.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 면목동 일대가 네, 지금 네. 전체적인 노후도는 그나마 충족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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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예. 네. 여기 보시면 막 우와. 거기는 노후됐기 때문에 한 네. 1억 2천 3천 사이더라고요. 1억 여기 좀 시장도 보이고 안쪽에. 그렇죠? 예. 네, 네. 네. 이런 네. 이런 게 아주 상권이 좀 이런 이게 좀 소규모 시장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다음에 네, 네. 네. 이쪽은 좀 노후 주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쪽은. 네, 그래서 네. 여기는 좀 개발이 가능해질 걸로 보이거든요. 예. 네, 네.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아까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상가 비율이 그래도 조금은 있네요. 상가 비율이. 네, 네, 예. 네, 네. 상가 높아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예. 이쪽은 그나마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입지는 안 좋아요. 아, 네. 아무래도. 그죠? 아까 네. 구의동과 비교해 보면 입지는 안 좋죠. 네. 입지는 구의동이 좋고요. 그죠? 네네. 예, 여기는 사실 입지는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문제냐면요. 네. 자, 우리가 입지가 좋은 지역은 나중에 개발을 하면 네. 아파트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면목동이 있고요. 아까 보셨던 구의동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지역이 만약에 둘 다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거든요. 네. 여기 아파트 공사하는 사업비 똑같잖아요. 그죠? 예. 네. 사업비는 똑같은데 아파트 시세는 틀리겠죠. 아무래도 네네. 이 지역은 주변에 신내동이나 이런 지역들이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아파트가 낮을 수밖에 없고 구의동 일대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20억 정도는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 나중에 아파트 가격 33평 기준으로 거의 한 배 정도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여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이제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좀 낮은 네. 지역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업비 대비해서 시세 차이가 크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지역도요 입지가 좋은 지역이 있고 입지가 좀 떨어진 지역이 있으면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프리미엄이 높잖아요. 네네. 그게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예.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개발 가능성은 좀 있다. 근데 네네. 사실은 차익은 좀 크지는 않다. 입지적인 여건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입지 여건도 좋고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네. 어떻게 추천 하나 해드려요? 1억. 밖에 안 되는데. 네, 힘드시죠? 네, 있어요. 소액이라서 1억 정도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진짜? 네. 자, 우리 네. 시청자님 지금 면목동하고 만약에 청량리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좋아요? 청량리가 좋죠. 네, 청량리 좋죠. 네. 근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자, 보면 여기 청량리 여기고요. 네. 네. 여기 뒤편에 이렇게 보시면. 전동 답시인 뉴타운이 이제 청량리의 배후 주거 지역이죠. 그렇죠? 예. 네, 네, 네. 여기가. 근데 이 전동 답시인 뉴타운을 크게 보시면 이쪽 지역에 자, 여기는 네. 지금 이제 전동 8구역, 청량리와 바로 뒤는 여기는 전동 네. 9구역. 그다음에 네. 여기 청량리와 바로 뒤편으로 아래쪽은 여기 전동 12구역. 그다음에 네. 여기는 지금 이제 구역 지정이 돼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투자 금액이 네. 높겠죠.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레미안 크레스티라던가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할게요. 먼저 개발된 거는 여기 네. 롯데캐슬 노블레스나 레미안 크레스티 미드카운티 레미안 유분은 벌써 개발이 끝난 거예요 아파트로. 네. 근데 이 지역에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있거든요. 자 네. 여기 지금 답십리동 일대 여기 레미안 유분 아래쪽 이쪽 이쪽 라인이 아직은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펼쳐진 지역들이 아직은 개발이 안 됐어요. 네. 이 라인들이. 자 그러면 여기에 전동
9구역이니 8구역이니 12구역이니 지금 사업이 상당히 빠르고 빠른 지역이니까 이 지역들이 마무리가 되면 주변에 개발될 만한 지역으로 이쪽 지역이 또 지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요 지역이 이제 일반적으로 청량이 쪽이라고 하면 언론에 많이 나오고 뭐 GTX 호재라든가 교통 호재 때문에 투자 금액이 높은지 알거든요. 근데 높아요. 앞에 청량이 직접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은. 근데 네네. 이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청장의 여유 자금 한 1억 한 2, 3천 정도로 아직은 투자가 가능해요. 네네. 아직은. 그리고 여기가 입지도 좋고요. 그다음에 네네. 주변에 지금 다 개발지고 개발이 된 지역이니까 개발 가능성은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럼 이쪽으로 사실 보시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개발 가능성도 더 높고요. 그다음에 입지도 더 좋잖아요. 지금 면목동보다는. 네, 예. 그죠? 예. 네네. 그러면은 이쪽이 훨씬 나은 거죠. 제가 알려 드린 지역이. 아. 예, 이쪽으로 찾아보시면 충분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2억 이상 필요한 줄 알고 아예 포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는 게 힘이에요. 네.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이쪽을 한번 알아보세요.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이 세 군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곳 중에서 여기가 제일 좋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소액 투자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대표님이 예전 방송에서도 세미나에서도 찝어주신 지역들이 사실은 그때는 투자 가능했는데 2년, 3년 후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투자하기가 네. 어려워지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 이 나중에 2년, 3년 후에는 정말 두 배, 세 배의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역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드리고 싶지만은 방송 시간도 있고 또 나중에 때가 묻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네. 해주시기 네. 때문에 때가 묻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직접 오신다면은 때가 안 묻은 이 부동산 시장에 숨어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면 상담, 전화 상담 많이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2 567-1288번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1억 5천, 1억 3천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